감독의 손님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선! 아, 오늘 뭐 뺏어버리고 싶을 만큼의 아주 달콤하고 명품 목소리를 가진 음색깡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서 난투가 벌어지겠습니다. 음색깡패니까. 아, 자, 어서 오시죠. 남우현 씨, 박리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우현 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우현 남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우리 예담군. 네, 안녕하세요. 방예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10년 만에 예담군이 왔어요. 네. 여기 완전 어렸을 때 그때 왔던 모습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네. 와. 네, 여기 우리 예담군이 저기 보이잖아요. 악뮤랑 그때 같이 네. 왔었던 모습인데 K-POP 막 끝나자마자 와. 네네네네. 와, 진짜 그냥 멋진 남자가 돼버렸네. 네, 거의 10년이 지나가지고 사실 네, 기억나요 이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진짜 와. 기억이 잘 안 나? 네, 진짜 기억이 안 나. 저 때가 아직 그 자아가 확립되기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첫 출연인 걸로? 성인 되고 첫 출연? 네, 첫 출연입니다. 와, 멋진 남자가 돼서 나타났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남우현 씨는 8월 인피니트 컴백 때 함께 했었는데 네, 오늘 또 솔로로 찾아오셨습니다. 네네네. 네. 662사님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개그맨 남우현 씨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남우현 인피니트. 우현입니다. 우현이에요. 우현. 남우현. 예. 남우현. 남우현 씨죠? 이거 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예예. 예. 네, 아니 저도 우현 씨 이야기를 이걸 전혀 몰랐었는데 굉장히 네네.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좀 놀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많이들 놀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숨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숨겨지더라고요.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희귀암이라는 게, 기스트암이라는 게 있네요. 기스트암이라고 예, 기질성 종양인데 종양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아하. 예, 예전에 조금 작았는데 이게 한 4cm가량 커져가지고 그걸 계속 냅두면은 더 커진다고 해가지고 수술 시간이 무려 10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개복 수술이니까 이거 되게 힘들었을 완전 네. 헌신마취에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심한 흉터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거? 지금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네. 추적 검사하고 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약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인피니트 완전체로 왔었을 때 이미 회복을 좀 하고 수술 후였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때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아, 전혀 몰랐어요. 티 안 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야, 예, 너무 예. 밝잖아요 또 워낙에 우영 군이. 맞습니다. 예. 두 달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물도 잘 못 먹고 했다고. 네, 맞아요. 밥을 진짜 많이 아예 못 먹었었어요. 밥도 못 먹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춤 연습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네. 정말 대단하네요. 멤버들이랑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옆에서 지켜주셔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좋다. 에, 이제 솔로곡 나왔으니까 이거 대박 나야 됩니다. 그죠? 아, 대박 나야죠. 대박 나면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네. 예, 예. 제 몸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꺼져버려. 저는 건강한데. 꺼져버려 암덩어리 진짜. 자, 열심히 그냥 준비한 신곡 홍보 한번 시작하시죠. 자, 홍보하세요. 대놓고 하세요. 네. 아, 저 먼저 할까요? 네, 신곡 베이비 베이비로 돌아왔습니다. 애기 애기. 네. 이번에 첫 정규 앨범이고요. 화이트리라는 앨범명을 담고 있고 11곡 들어있고요. 제가 작사 작곡한 곡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베이비 베이비도 제가 작사한 건데 네, 귀엽게 와주세요. 네. 베이비 들어가는 노래가 진짜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너무 많은데 가이드를 베이비 베이비로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또 계속 입에 붙어서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안 떨어져요. 아, 그럴 때가 있지. 예. 아, 가이드가 제목이 될 때가 있어. 예. 네. 캐롤 시티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캐롤 시티팝. 아, 그래서 12월에 딱 나왔구나. 예. 시티팝이면 왜 저한테 안 찾아오시고? 아, 시티팝에 또 우리 독보적인 존재 아닌가. 1인자. 1인자시죠. 왜 안 찾아오시고? 아, 예. 편곡을 맡겼어야 되는데. 아이고. 예. 예. 뮤지 씨가 지금 진심으로 서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진심입니다. 눈빛이 진심이네요. UV방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영어 버전도 또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어... 인터뷰에서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영어 버전이 수록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다면서. 아, 이게 진짜 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라는 이런 의문형 느낌이에요. 왜 그 영어권 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글로벌하기도 한데 해외 시장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뭐 차트도 좀 들어가면 좋겠고. 좋겠고. 네.
해외 시장 노려야 됩니다. 네, 가로 열고 닫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어. 저희 이번에 UV 앨범 5개국어로 했습니다. 어디서라도 터져라 그러고 던지는 거야. 중국이든지 어디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스페인어로 하고 막 네, 그랬네. 언젠간 터질지 모릅니다. 그럼요, 그럼. 예. 갑자기. 이번에 그 음악 방송에 이제 퍼포먼스나 이렇게 지금 자켓 사진도 그렇고 되게 깜찍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음악 방송 컨셉도 그렇고. 네네. 말 그대로 애기애기한 컨셉으로 좀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애기애기한 우현 씨 이제 올해 몇 살이죠? 제가 올해 우리 애기 몇 살이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몇 살? 제가 22살이고 싶은 32살입니다. 아, 벌써 34, 우연히 그렇게 됐어. 예,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데뷔한 지 몇 년이죠, 지금? 13년 차 됐어요. 아, 그럼 19에 데뷔했어요? 20살 때요. 데뷔. 20살 때. 나이가 한 살 우리가 어려졌으니까, 그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너무 귀엽다. 지금 나이가 어려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볼 때보다. 이 자켓 사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표정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실 때도 그럼 유모차 타고 오셨네요. 죄송하지만 카니발 타고 왔어. 아, 카니발. 아, 우리 애기 하얀색 차량으로다가. 국제 차량 타고 왔어? 예. 그럼 우리 애기 노래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남현 씨는 라이브석으로 한번 이동 부탁드려요. 아, 예, 예. 우리 예담 씨는 우현 씨랑 같이 방송해 본 적 있나요? 저희 지금 활동이 겹치고 있어서 활동이 겹쳐서 네, 몇 번 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진짜로 아기 때 우현 씨 인피니트 노래 많이 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딱 아까 그 나이 때 네, 들었었죠. 4340번님께서 예담 씨 괜찮아요? 엄청 긴장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긴장이 좀... 네,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좀 많고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티 안 나는데 왜? 그런가요? 그래서 시선이 지금 다 여기에만 꽂혀 있거든요. 아, 화면 보고 있구나. 뭐 괜찮으시면 나가서 세수 한번 하고 여기 좀 저희가 화장실이 잘 돼 있거든요. 네네네. 예, 세면대가 괜찮아요. 예, 예. 일단 우리 우현 씨 라이브 한번 들으면서 김장 좀 한번 풀어보시죠. 네네네. 자, 우현 군의 솔로곡 애기 애기 Big Baby. 잡아줘 나 darling Every day and every night 반짝이는 your way Oh sugar sugar My honey honey 종이 울리는 소리를 따라 걸으면 온 세상이 너 하나로 가득 채워져 Good love 다 특별해진 love for me Oh sugar sugar My honey honey For once in my life 첫 눈이 내려와 와와 You can call 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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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 want you aliv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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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밤 흰 눈이 와 내 손을 잡고 발에 맞춰 Don't let it go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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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can't get enough of you Wake up, darling, baby, wake up now. F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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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 Oh yeah, yeah. Darling, 밝게 비춰줘, my darling. Oh. Every day and every night, 내 심장이 널 향해. Oh sugar, sugar, my honey, honey. 유난히 쏟아지는 눈꽃 사이로 사랑이 피어나는 그림을 그려봐 Good love 너란 인색을 채워봐 Oh sugar sugar My honey honey For once in my life 첫 눈이 내려와 와, 와. You can call 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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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 want you all night Baby, baby, 겨울밤 흰 눈이 와 내 손을 잡고 발을 맞춰 Don't let it go Baby, baby, baby I just can't get it out of you I can go 같이 가줄래 Can you tell me 네가 좋은 걸 baby No, no, no
놓지 않을게 Might be wow wow You can call 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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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 want you for lif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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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밤 사랑해 와 내 손 잡고 발이 맞춰 Don't let it go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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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can't get enough of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노래네 아주 사랑스럽다. 그지. 아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저도 잘할 수 있었는데. 진짜 서운해하는 거거든요. 아, 그,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제 다른 사람이랑 하는 시티팝이 이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야 노래 좋다 진짜. 여담 씨 네. 어땠어요? 어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우, 너무 달콤해가지고 네. 아 영혼 있으시죠? 아 완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달콤했나요? 아니 근데 무대 면허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아, 네. 네. 여기 또 많은 분들 그러니까요. 잘 호응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예담 씨도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해요. 분발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예담 씨도 네. 이렇게 해줄 거잖아요. 네. 열심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니 우리 예담 씨는 어떻게 보면 아기 때 오히려 더 긴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 그때는 이. 없어가지고 가. 네, 그때 긴장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냥 놀았던 거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문자를 하나씩 읽어볼게요. 여담 씨 하나 문자를 읽어볼까요? 네, 7144님 진짜 애기애기하게 뽀송뽀송한 곡이네요. 달달하고 좋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허소진 씨가 아 우리 애기 노래 잘한다. 9021번님 우연 씨의 베이비가 되고 싶은 7살 베이비의 엄마입니다. 아줌마도 녹게 하네요. 어, 감사합니다. 예, 책임지셔야 돼. 한 분이 녹았어요. 예. 이숙자 씨. 오, 이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예, 예. 노래가 감미롭네요. 건강하세요. 진심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진심이죠. 문자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신승민님께서 지금 성규 사장님께서 모니터를 해주고 있을까요? 성규 사장님은 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좀 또 평을 하셨나요? 좋다고 했는데 저 앨범의 다른 노래를 또 좋아하셨어요. 아, 네. 아 이 노래보다도? 예, 근데 또 이 앨범의 사장은 또 아니에요. 아 그래? 예, 별개입니다 이거. 아 별개야 이거는? 예, 이것도 별개. 인피니트만 그냥 인피니트 앨범만? 앨범만 이제 성규 씨가 몇 명의 사장님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총 한 네 분의 사장님. 포사장과. 예, 저도 예. 가끔 헷갈려요. 와, 아, 이번 컴백 때 그러면 이 노래 베이비 베이비 성규 씨가 사장 아니라고 네네. 챌린지 안 해줬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본인이 바빠가지고 예, 예. 누가 해줬죠? 기존 멤버 중에 지금? 기존 멤버 중에 지금 성종 씨 해줬고 동우 씨 해줬고 성열 씨 해줬고 역시 네 명이서 일단 찍었습니다. 아 다 보고 싶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요 이름만 들어도 다 그리운 분들입니다. 자 박예담 씨 자, 신곡 홍보 가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제목 하나만해라는 곡이고요. 하나만해. 네, 밀당을 하는 상대방에게 너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널 이만큼 좋아한다라고 약간.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네. 네. 밀당을 하는 상대방에게 예. 너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어허.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내 마음에 모르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어허, 하는 어허. 내용의 곡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노래죠?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실제로 예담 씨의 말버릇이라고. 네, 이게 친구들이랑. 제가 좀 답답한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저한테 야 나 하나만 해 하는데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 그게 그걸 곡으로 바로 네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표현을 해놨구나. 네오 소울 장르인데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아세요? 네오 소울 장르? 네오 소울은 이제 R&B 소울 장르에서 조금 몽환적인 코드 진행을 사용함으로써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고 뭐 대표 아티스트로서는 맥스웰이라든지 디안젤로, 에리카 바두 이런 분들이 하고 있죠. 의외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좀 다 맞는 것 같잖아. 아, 다 맞는 겁니다. 아니 저 뭐 보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뭐 아무리 이런 지식이 있어도 웃기는 게 돈이 돼요. 그래도 지식은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갖고 있어야지 뮤지션인데 자 그러면 네오소울 장르인 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해 우리 무대로 모실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 같이 활동하는데 어, 맞아요. 예, 저 벌써 노래를 외울 정도로 제가 진짜 예. 우리 김태훈님이 박예담님 니트를 보니까 어지러워요. 원리를 찾아라인가요? 귀여워. 자 라이브 가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나만 해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사람 같고 장난칠 생각 말고 뭘 그렇게 쳐다봐. 그건 또 어떤 의미야 진짜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해 Baby just believe in yourself. 자꾸 널 속이려 해. 다른 누구보다 멋진 남자가 돼주고픈 맘. 왜 그렇게 멋대로 흔들어 놓고선 baby 뒤돌아서면 나는 어떡해. Oh no, no, no. 이랬다 저랬다 말없이 또 나만 슬프니까. Wanna get with you 어떻게든 I'm gonna make it right. Yeah. 심장이 뛰어 미친 듯이 I'll give it to you 뭐가 됐던지. Yeah, yeah. 그냥 하나만 해.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사람 같고 장난칠 생각 말고 뭘 그렇게 쳐다봐. 그건 또 어떤 의미야 진짜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해 Just believe in yourself. 누가 뭐라든지 All around the world 너 같은 사람 없이 I'll take you to paradise. Don't be 걱정 마 계속 되는 떨림 As long as you love me. When you fall yeah, I'm right here baby. We'll be alright baby. 나를 믿어 girl 항상 가득 차 있어 now with the thought of you. I just wanna die in your arms 내 마지막 꿈. 그냥 하나만 해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사람 같고 장난칠 생각 말고 뭘 그렇게 쳐다봐. 그건 또 어떤 의미야 진짜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해 If you love me 그냥 말을 해줘 girl. 그럼 눈으로 날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Yeah, yeah, yeah. I know what you want. What I'm down to give you the world.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을 하나만 해.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사람 같고 장난칠 yeah, 생각 말고 yeah. 뭘 그렇게 쳐다봐. 그건 또 어떤 의미야 진짜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해 yeah. Yeah. I wanna love you right.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사람 같고 장난칠 생각 말고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해. 아 귀에 그냥 쏙 들어오네. 어? 하나만 해. 아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아니 노래 진짜 잘하네. 어 감사합니다. 아우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뮤지 씨가 웬만하면 이렇게 놀라지 않거든요. 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아, 시티팝 할 생각 있어요? 시티팝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꼭 연락을 줘야 됩니다. 아니 뭐 남우현 씨와 안지도 오래됐고 워낙 뭐 노래 잘하는 거 알았는데 예담 씨는 라이브를 옆에서 본 게 처음인데 진짜 팬 될 것 같아요. 팬 됐어요. 오, 팬 됐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어느 어릴 때도 이제 봤어요. 네네. 왜냐면 아빠 엄마를 제 우리 학교 음악 동아리 선배님들이셨거든요. 어 말씀하시더라고. 예, 아, 진짜. 예, 우리 되게 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 자 우현 씨가 이제 라이브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와, 저는 딱 봤을 때 제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몇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몇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뭐 갓 데뷔했을 때. 예, 예. 내가 너 그때 봤는데. 저 그때 요 정도 했던 거 너무 잘해요. 저. 아, 너무 잘해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진짜 근데 라이브 아니고 AR 틀어놓은 것처럼. 야 노래 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방송에서도 근데 봤어요. 이미 저는 그 전에 봐가지고. 그렇지. 너무 잘해가지고 노래를 외우고 있어요. 저. 오.
찾아들었어요. 얼마나 갈고 닦았겠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나오려고 이제 혼자서 딱. 네. 또 우연 버전으로 하나만에 한번 가볼까? 한번. 노래 거의 외울 지경이라면서. 아. 하나만 해. 사람 갖고 장난칠 생각 말고. 네, 아, 네. 진짜, 진짜 아시네. 근데. 예, 알죠. 예. 자,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우연 씨부터. 네네. 같은 남씨네요. 남정국님께서 노래 진짜 기깔나게 잘함. 아 미치겠다. 맛깔나게 읽어줬어요. 아 남정욱 씨가 그런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남정욱 씨랑 목소리 똑같네요. 아니, 원래 미치겠다인데 미치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예, 4부로 넘어갈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컬투 텍사 라이브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님께서 네. 우연 오빠가 라방에서 틀어주셔서 그 이후에 예담님 노래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연 씨가 예담 씨 노래를 라방에서 네네네. 틀어주셨어요? 네네. 그 뮤직비디오를 또 봐가지고 예, 거기서 또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했습니다. 야 알고 계셨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 몰랐는데 너무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깜짝 이벤트예요. 네. 오늘을 위해서. 오늘 스케줄 잡힌 이후로 하게 된 겁니까? 아니 아니요 몰랐어요. 전에. 네, 그 전에. 와. 라방을 하고 예담 씨 스케줄을 신곡이 나오셨더라고요. 같이 잡아달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이가 지금 이 얘기라고.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와 근데 찐으로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팬들한테.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우연 선배님 제 노래 팬분들한테 추천해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네 저도 꼭 많이 많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훈훈하네요. 이거 예담 씨가 하나 예 못 따라한 짓이에요. 예예 예예 예담 씨 하나 읽어주세요. 네 고화연님 우현 오빠 어제 단콘 3분 만에 매진되었는데 소감 어때요? 야 축하드립니다. 야 단독 콘서트가 3분 만에 매진. 경사입니다. 경사. 야 경사가 났어요. 원래 2분 만에 매진될 줄 알았다면서요? 예예 예. 1분이 늦어지면서 약간 서운했다고. 약간 서운했어요. 1분이 좀 늦어져서 3분 만에 20석이 다 한꺼번에 나갔네. 무대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좌석은 20석이고. 예. 무대 근데 좌석이 많이 없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걸 제가 채워야 돼요. 12월 30, 31일에 연말 공연합니다. 네, 연말 공연 하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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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 잠실 그 학생들이 가는 체육관에. 네, 맞습니다. 야, 거기 큰데요. 큰데 거기서 식목일 두 번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세 번째 이야기, 식목일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네, 네. 뭐 스포 하나 해 주실 거 없습니까? 콘서트. 박예담 씨가 게스트로 나오나요? 어? 예? 30, 31일 시간 됩니다. 시간.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게스트가 네. 스포가 됐습니다. 예담 씨가 안 나오는 게 스포입니다. 이제 대단하군요.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좀 재밌을 만한 게 뭐가 특별히 스포를 드리자면은 일단 라이브에서 하는 거를 또 콘서트에서 제대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밴드 사운드 라이브로요. 예. 밴드로. 올 밴드 라이브거든요. 와, 올 밴드 라이브. 네네네. 와, 대박이네요. 이따가 노래 또 한 곡 부르니까. 네, 기대해. 미리 한번 들어보는 시간. 네네. 맛보기 느낌으로. 1005번님, 예당군 아버지가 방대식님이시잖아요. 요새 네 사라들이 포켓몬 주제가 듣고 따라 부르며 신세지고 있어요. 아버님께 감사의 한 부 부탁해요. 저희도 방씨인데 혹시 온양 방씨이신가요? 이거 제가 아빠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온양방씨가 아니고 음흠. 어디였더라? 무슨 산이었어요? 원산? 건너방씨?
건너파. 근데 제가 어디 그걸 몰라가지고. 아, 어딘지 아직 네. 아직 본을 좀 따로 보면. 네. 어 근데 아까 그 이 방대식 형님이 제 그 서울예대 음악 동아리는 예음의 선배님이시고 어머니도 예음의 선배님이세요. 네, 미영이 누나 정미영 누나. 예 네, 이렇게 같이 학교에서 봤었는데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셔서 대식 형이랑 미영이 사이에 이제 예담군이 나온 거죠. 예담 탄생. 예, 예, 예. 근데 그 방대식 형님이 우리나라 CM송이 대가예요 완전. 여러분 알만한 게 아까 얘기했던 피켓이래 포켓몬스터. 예. 네. 피카츄 라이츄 어? 이리코 그거요? 아기리 라노라 부르셨어요? 부르신 거라고 소리가. 부르신 거. 와 저도 초중고 때 엄청 많이 부르고 다녔는데 그것도. 와. 그리고 현땡 카드 요 주제가 이거 어떻게 부르더라 까먹었어.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어 맞아 나 이렇게. 그리고 핫땡마트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여기가 어디여 걸투셔요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K-POP 스타 2도 아버지가 뭐 어떻게 좀 나가라 네. 뭐라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부모님이 추천을 해주셨죠. 아~ 노래를 할 거면 오디션도 보고 해보는 게 좋겠다. 아~ 근데 저도 뭔가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새로 솔로로 또 이렇게 나오는데 아빠 엄마는 뭐래요? 항상 저 응원해주시고 믿고 응원해주시고 네. 오늘 나오신다니까 아버지가 뭐 태균 형한테 뭐 전해달라는 말씀 없었어요? 카톡이 왔습니다. 아 왔어요? 정말요? 예담이 좀 잘해줘라. 잘 부탁드립니다. 잘해주고 있나요? 네, 너무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왔네요. 예담이 좀 잘해줘라. 아니 근데 제가 그 아빠의 엄마의 얼굴을 아는데 와 두 분이 어떻게 진짜 믹스가 이렇게 어떻게 잘 돼서 되게 멋져진 것 같아요. 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컬투쇼를 위해서 라이브 한 곡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나요? 그 조지 벤슨의 나 댄스 거나 Change My Love For You라는 노래. 와, 좋아하는 노래. 유명한 노래인데 이게 조지 벤슨 버전이 있구나. 네. 아니 이게 원곡입니다. 아, 이게 원곡. 예, 예. 아, 그래요. 내가 하는 게 그러면 딴 가수의 버전인가 보다. 그렇죠. 자 아는 척하다가 바로 실패했네. 자 예담 씨 일단 실패. 라이브석으로 이동.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주시고요. 아마 라디오에서는 그 글램 메데로이스가 맞아. 많이 나올거예요. 저는 그거 원곡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원곡입니다. 이게 원곡이군요. 네. 조지 벤슨의 원곡. 이 이후로도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맞아요. 네. 이 조지 벤슨이 원래 그냥 기타 잘 치시는 분 아니에요 원래? 이분? 기타 연주자이자 그쵸? 가수입니다. 아 다행이네 그건 맞았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The things I love that we have done, they'll take us where we wanna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ea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are the number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 never asked for more than your love. Change my love for you. You are the number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아, 잘한다. 이 팝송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목소리네요. 팝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네요. 아,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연주해 주신 우리 피아노 연주자분께도 박수.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수줍게 나가시네요. 네, 예. 예, 수줍게 인사하고. 예. 맞습니다. 저 세션 분이랑 어떻게 친하신 분이에요? AI입니다. 예, 예. 네. 아, 0617님 음색이 굉장히 팝 가수 같아요. 굉장히 팝 가수. 그냥 팝 가수 아니고 굉장히 팝 가수 같아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는 것 같아요.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이에요. 김정은님께서 아, 이게 임병수 창법이래. 임병수.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묻어 있는 두 개만 주세요. 다 옛날 분들만 이렇게 찾으시네. 모르시죠? 너무 좋다고 목소리. 네, 죄송하게 뭔지 모르죠. 네. 아이스크림 사랑 붙인 분이 있어요. 네. 방재훈님께서 역시 방시들이 참 잘해. 어, 방시시구나. 방재훈. 방시 방 방시리 선배님. 예. 네. 방시인가요? 방시지요. 누나 방시 아닌데 그러나. 아, 오늘 우연 예담 두 분 비슷한 점이 좀 있대요. 일단 운동하고 게임을 두 분 다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게임, 운동, 그 스트레스 풀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어. 저도 운동 게임 완전. 오. 예. 자, 무슨 게임 하나 제일 좋아하는지. 게임. 하나, 둘, 셋. 축구. 피파. 오, 피파. 오, 피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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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피파를 좋아하네, 둘이 다 같이. 예. 야. 피파. 포 온라인으로 하세요? 온라인 하세요? 예, 네, 아시죠. 오, 아시죠, 그래, 해요. 부터 온라인에서부터 둘이. 어, 지금 날짜 정하셔가지고 한번. 저는 웬만하면 안 지거든요. 혹시 티어가 어느 정도? 아, 저는 한 300등까지는 그냥. 예. 전국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 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몇 등인데? 저는 한 천 몇 아니 천 몇 단 그래도 게임은 만. 모르는 거잖아요. 또 해보면 또 이게 상성이 있어요. 네, 상성이 있긴 해요. 예, 어. 축구 게임은 상성이 네. 있어요. 또. 아, 우현 씨는 실제로 축구 잘하고 좋아하셔서. 예, 실제로도 축구도 잘하기도 하고, 네, 축구 게임도 좋아하기도 하고. 아, 꼭 붙으시고 누가 이겼는지 꼭 좀 말씀. 어, 네, 한번 꼭 붙여. 이따가. 네, 아이디 알려주시면. 어, 한번 진짜 한번. 네, 한번. 오늘 한번 해봐.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네. 어, 너무 싫은데 부담 같이 어느 정도 되시고 부담 같이. 네 그런 아주 순수하게 생긴 외모로 자꾸 그렇게 예. 약간 자신감이 너무 쩌는 그런. 방금 것도. 너무 싫었어. 아니 아, 이 게임은 좀 자신감이 올라 확 올라. 아, 확 올라와. 예, 이게 뭐. 피파만 다른 게임은 못하고. 예, 제가 거의 뭐 구단을 치면 뭐 만수르급의 구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예.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건가? 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예, 예, 그런 거죠. 예, 예. 예. 와. 오우. 메이플 스토리 이것도 해요? 메이플 스토리 얘기해도 되나요? 두 예. 번이나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예. 단풍 이야기. 아, 해버린 걸 이제 어떻게 해요? 단풍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풍 이야기도 하고 있고 고랩입니다. 어, 일단 280랩 되고. 이야, 잘하는구나. 예. 예담 씨도 다른 게임 뭐 잘해요? 잘하는 거. 어, 저 철권 좋아합니다. 철권. 철권 캐릭터 뭐 왜요? 철권 세븐 저 포를 써요. 분권 쓰는 지금. 야. 지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분권을요? 뚜어! 뚜어! 진짜 잘한다. 와. 잘한다. 잘한다. 와. 운동은 어떤 운동 좋아해요, 예담 씨는? 하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네. 웨이트를 잘해요. 네, 웨이트. 그럼 이게 초콜릿 같은 거 있나요? 있었는데 제가 지금 활동 준비하면서 거의 못 나와가지고. 아, 녹았구나. 네, 주 6일 했었거든요, 운동. 예, 네, 야, 그랬구나. 우현 씨도 운동 많이 했잖아요. 저는 엄청 했죠. 저는 엄청 작년에는 이제 뭐 벌크업을 하려고 네. 체중을 또 감량을 이게 아, 감량이 체중을 또 예, 증량을 했다가 몸을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가 갑자기 아파버린 바람에. 아유, 그랬지, 그랬지.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운동.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갑자기 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아니 근데
엄청난 소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현 씨가 네네. 내년에 액션 영화를 또 준비하고. 네네, 1월에 이제 크랭크인 들어갑니다. 필리핀 가서 네. 네 촬영을 하고 들어와요. 필리핀 영화예요? 한국 영화죠. 아. 한국 영화인데. 한국 영화인데 왜 필리핀 가서 찍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면 카지노는 어떻게 된 거죠? 범죄 도시 같은 거겠죠. 네, 예, 예, 그런 느낌. 야. 그럼 무슨 역할 같은 걸로 그 역할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역할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어머님과 함께 따라서 필리핀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어머님이 이제 도박을 빚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내용 너무 다 얘기한 것 같네요. 아니, 뭐 그러니까 성룡 같은 영화죠? 예, 뭐 예. 그냥 싸움 잘하고 실제 뭐 실제는 아니지만 영화에서 철권하는 느낌이에요. 이야, 기대된다. 아, 우리 작가님들께서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두 분 전성기 기준 3대가 어떻게 되시냐고. 자, 3대요. 3대. 3대요. 자, 스쿼트. 스쿼트 100. 100. 100. 원RM? 네, 원RM. 우현 씨. 100이요. 저 120. 아,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벤치. 벤치프레스. 벤치 80. 80. 오, 저 110. 자, 마지막 데드리프트. 데드 145. 145. 오, 세네요. 저 160. 아니, 아니, 별로 표정 안 돼. 아, 너 오늘 진짜 싫다. 아니, 뭐 하나라도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도 좀 밑으로 해줄 얘 입장도 있는데. 100이었어요. 100. 100. 마지막은 거의 마지막 대답은 거의 조롱 수준이었어요. 와, 세다. 165. 세다.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밑으로 깔면서. 아, 그래. 역시. 제가 들어봐가지고 145 들어봤는데. 우현 씨는 워낙 오래 했었고 운동을. 근데 예담 씨도 엄청 그래 치셨네. 네, 최근에 제가 사촌 형이 또 그 피트니스 트레이너 하시는. 아, 그래. 사촌 형 이름이 뭐예요? 경환이 형이라고. 경환이 형이. 경환이 형. 고마워해야죠. 헬스장도 하시고 계시면 또. 경환이 형한테 한 말씀 남기시죠. 저요? 아, 네. 안양에서 네 운동하고 계시는 경환이 형. 네, 저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활동 끝나면 또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아, 경환이 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예. 경환이 형. 경환이 형 맞지? 방경환이 아니죠? 성이 다르죠? 윤 씨예요. 아, 윤경환 씨. 네, 윤경환 씨. 예. 네. 자, 우현 씨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 건데. 네. 이것도 공연에서 이 노래 합니까? 공연에서 이 노래 네,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미래에서라는 노래인데. 네네. 이 곡이 이제 타이틀곡까지 고민을 했었던 곡. 고민을 했어요. 타이틀곡까지 고민을 했는데 베이비 뮤비를 이미 찍어버려가지고. 그럼 아까 성규 씨가 골라서 픽했던 곡이 아니에요. 이 곡은 아니에요. 아, 이 곡도 아닙니다. 네네. 성규 씨가 픽했던 건 제가 쓴 곡 픽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 노래가 궁금하네요. 아, 진짜. 저는 궁금하죠. 네. 네. 그렇지만 이 노래를 하겠다는 거죠. 그 노래 부를까요? 아, 급하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진짜? 바꿀 수 있어요? 가사 다 기억나요? 자기가 썼으니까 알겠지. 뭐 보면서 하면 하긴 하는데. MR이 없대요. 아, MR이 네, MR이 없대요. 미래에서? 미래에서 할게요. 예, 예. 뭐 하는 거니 우리 지금? 이 노래도 좋아요. 자, 노래하시죠. 자, 무대 가시고요. 미래에서. 예, 미래. 노래는 미래에서인데 지금 현재입니다. 가사 내용이 대략 미래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사계절이 지나고 몇 시간이 많이 흘러도 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난 이야. 너를 여전히 거기에서 서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아득히 멀어진 기억들 여러 번의 계절을 지나 난 미래에 왔어 다시 만날 거란 믿음 너라는 나침반에 기대어 숨차게 달렸어 어제가 오늘이 된 시간 속 너와 나 우리 어리기에 눈물 어린 걸까 내일이 오늘이 된 시간 속 커버린 우리 아직 같은 꿈을 꾸는 걸까 저 사라지는 유성처럼 빛나던 아름다운 네 모습을 그려봐 그 언젠가 우리 약속했던 날에 힘이 나는 도착해 기다려 널 기다리다 지쳐가는 밤 Yeah.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래. 어디일까 언제일까 너는 얼마만큼 늦는 걸까. 아직 과거에 갇혀 길을 잃은 걸까. 혼자 있는 이곳 미래는 널 위한 그리움만 가득해 울게 되나봐. 저 사라지는 유성처럼 빛나던 아름다운 네 모습을 그려봐. 그 언젠가 우리 약속했던 날에 힘이 나는 도착해 기다려. 널 기다리다 지쳐가는 밤이면 또 다시 너를 위해 노래 부르네. 내 목소리 시간 속을 돌고 돌아 너의 맘에 울려 퍼지기를.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이 참 늦었어. 시간을 넘어서 외치고 싶어. 널 기다리다 지쳐가는 밤이면 또 다시 너를 위해 노래 부르네. 내 목소리 시간 속을 돌고 돌아 너의 맘에 울려 퍼지기를. 잘하네 잘해. 아 6219님 아우 이 열전다. 홍수정님 우연님 말투랑은 다르게 노래는 감미로워요. 자 이수진 씨. 미래에서 높다고 힘들다며 엄청 잘하네. 그냥 이 노래 황제야. 아 굉장히 고음이네요 진짜. 진짜. 네, 헬곡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고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네. 원보라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남우현이야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좀 쉬세요 우현씨. 네네 잠깐만 쉴게요. 예. 예. 광고요? Here we go. 우리 예당은 우현 어땠어요? 네. 네. 오늘 10년 만에 나오게 되었는데 네. 아 너무너무 즐겁네요. 앞에 방청객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네, 처음에 긴장했는데 지금 괜찮죠? 네 이제 긴장 풀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희... 다음에 금방 또 모시죠. 저희가 가야 돼요. 아, 네. 아쉽네요. 우현 씨도. 너무 웃고만 가다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나오게 되었다가 그래. 혼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조금은 쓸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여기 많이 와주신 분들께서 잘 또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게임 친구도 있잖아요. 게임 친구도 생겼고 네 오늘 뭔가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빵도 주시고 케이크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게스트도 없고 예 3대도 자랑했고 3대도 자랑했고 오늘 자랑할 거 되게 많이 하고 가네요. 네. 앨범도 자랑했고 콘서트도 자랑했고. 두 분 앨범 대망하는 것이고 이제 그만 가세요. 네. 네. 뮤지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에러, 에러, 에러.